울산 MBC 뉴스는 반구대암 각화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시민들의 힘을 한데 모으기로 했습니다. 울산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영상 릴레이 응원을 시작으로 또 반구대암 각화를 주제로 한 특집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0년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머물러 있었던 반구대암 각화. 최근 울산시는 문화재청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전 단계인 우선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우선 등재 여부는 이달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에 결정날 예정입니다. 현재는 한양도성이 반구대 암각화와 함께 우선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 반구대 암각화는 울산 시민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암각화 보존 문제와 유네스코 등재 문제는 우리 시대적 사명이고 우리 시민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 MBC는 반구대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울산 시민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울산 MBC 뉴스는 올 한 해 동안 울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영상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반구대 암각화를 배경으로 인증 영상을 찍고 울산 MBC 뉴스 채널로 보내면 됩니다. 30초 이상, 3분 이내의 영상을 보내면 울산 MBC 뉴스 투데이를 통해 매일 소개합니다. 세계유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에 보편적 가치 등과 함께 지역 주민과의 관계가 있어 시민들을 주체로 하는 캠페인은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존 활동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그 문화재 뭐 지킴이 활동이라든지 그런 활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그 지역 주민이 그 지역 유산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나 뭐 이런 부분이. 울산 MBC는 또 울산시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반구대 암각화 속 사냥과 기호의 의미를 초고화질 글로벌 2부작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방송합니다. 반구대 암각화를 전 세계인의 유산으로 만들기 위한 울산 MBC와 울산 시민들의 노력은 2020년에 가장 큰 뉴스가 될 것입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